김동진 작가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폐기물 처리장에 버려진 사물들을 중심으로 일상에서의 조각들, 그리고 웹상에 부유하는 이 정크 파일 등 가치 하락된 대상들을 등치시켜서 낯선 풍경으로 연출된 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황에만 집중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스스로의 불안한 현재와 관계에 생략을 부추기는 시대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합한 시대의 속도는 사회의 맥락을 함축적으로 변화시켰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이 모든 대상과의 관계적 거리를 좁혀줬지만 오히려 우리는 인지적 욕망이 결여된 관계없는 관계일 경우에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고자 하는 욕망과 이 보이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이 상황에만 집착하는 현 시대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노력은 수반되지가 않죠. 때문에 이 직물적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이 존재하는 대상들은 모두 관계없는 이방인이 됩니다. 동시대의 관계적 오류를 짚어내기 위해서 작가는 스스로를 투영시키는 이 매개인, 바로 버려진 사물을 중심으로 화면 안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다시점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대상 간의 관계적 의미를 해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콜라주라는 형식으로 작업을 탄생시킵니다. 평면적인 구성 방식을 레이어화시켜서 화면을 전개하고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 시대의 주의적 산만함과 조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회화적 시도를 통해서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 불안과 갈등을 극복하는 존재로서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의 영역을 관조함과 동시에 동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주목해서 시대를 관찰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